순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유해진 씨세요? 아니면 공책이 가면 김경진 씨세요? 근데 순자님은 교회를 다니시는 이유가 잔치국수 먹으려고 다니시는 거죠? 안녕하세요. 방제가 좀 상당히 불편하네요. 왜요? 안녕하세요. 이런 방제 친구가 없어 토크나 하시는 거죠? 라는 그 이 방제가 네네 예예 예. 방장님은 친구가 몇 명 있으신데요? 전 없습니다. 플러스 친구를 제외하면 없어요. 플러스 친구라 하면 그 카카오 그 플러스 친구 말씀하시는 거죠? 네네 예예 예.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왜 친구를 만들지 않는 것인가요? 친구가 나약해서 제 드립을 못 견디고 죽더라고요. 네. 그 반대 아니고요? 친구가 본인의 입으로 하여금 죽임을 당했나요? 네. 설참신도라고 하죠. 그래서 제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. 아하.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. 네, 인천나월님은 혹시 친구가 있으신가요? 저는 일단은 중학교 때, 고등학교 때 같이 네. 정말 그 야 우리 우정 끝까지 가자라고 맹세했던 친구들이랑 가장 제일 먼저 연락이 끊겼고요. 끝까지 가자고 맹세했던 친구들이 가장 먼저 끊겼어요. 예, 같이 술 먹고 막 이랬던 친구들. 예. 지금은 친구라고 하면은 이제 개그맨 친구가 있어요. 개그맨 출신 친구. 네네. 예, 그리고 뭐 누군가요? 개그맨 출신 친구. MBC 공채 개그맨 출신이에요. 최근이냐? 예. 그분은 무속인 아닌가요? 친구를 모함하지 말아주세요. 친구. 무속인도 겸업. 아니 그게 아니라 친구분을 모함하지 말아주세요. 예. 네, 죄송합니다. 예, 제가 또 학창 시절 때 지우개똥 처리용으로 왕따를 많이 당했고 학창 시절 때 좀 이런 드립 때문에 왕따를 많이 당했거든요.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친구가 없는 것도 나름대로의 네. 어떤 괜찮은 삶일 수도 있겠다. 그쵸. 예. 약간 아프리카 채팅창처럼 오히려 좋다죠. 예. 전 오히려 좋아요. 친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 시간, 개인 여유가 훨씬 더 많고 인천나올림은 공간 100%잖아요. 사실 저는 정말 나는 전설이다의 윌 스미스가 가장 부러워요. 그쵸. 세상에 아무도 없는 예. 저희 같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항상. 갑갑해서 못 살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윌 스미스가 되고 싶은 그런 느낌이죠. 나는 전설이다에 예. 아니 방에 왜 갑자기 잠깐만요. 아 제가 웃음을 받듯 고용했는데 시설원들이 일을 안 하네. 개새끼들 지금을 공짜로 써먹으려고 해. 흥지새끼들이.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. 코코카카. 죄송한데 방에 여성분은 없고 웬 따까리 새끼들만 이렇게 데리고 계시니까. 아 지금 비계덩어리밖에 없어가지고. 흡사 MBC 그 예전에 그 드라마 왕초가 네. 떠오르네. 염천교 거지 새끼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이 방에. 예. 삼천교육 때 그 개밥 훔쳐먹는 새끼들밖에 없어가지고 좀 같이 겸상하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. 삼천교육 때 예. 네. 그 시절에 아마 있었으면 다들 끌려갔을 거예요. 예. 네, 지금 이런 세상에 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죠. 그렇죠. 어떤 사람들은 그게 예예. 예. 토크온에서 재미없는 건 죄라고 생각해요. 그렇죠, 그렇죠. 맞아요, 맞아요. 왜냐하면 토크온은 즐거움이 굉장한 목적이잖아요, 원초적인. 그럼요. 그때도 예. 재미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못 이루니까. 그렇죠. 토크온을 하루빨리 접어야 되는데 가장 오래 남더라고요. 재미 위주로 해야죠. 재미 위주로. 그렇죠. 예. 이 찌개용 고기로 따지면 비계덩어리들밖에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인천나올림이 하나의 살코기가 아닌가.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방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 재미가 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방에 계신 분들 좀 여자로서 지금... 채워보는 거 어떨까요? 네네 물이 지금 웅덩이가 소금쟁이도 떠다니는 이런 물이 됐는데 예 가라하겠습니다. 가라 없죠. 예. 네 용인님. 네네.
대답을 하고 있어. 나가면 되는데. 대답을. 네, 여기서 자기는 노잼 유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발로 나가기 버튼 눌러주세요. 예. 아니요, 아니요, 웃겨볼게요. 진짜 이게 시민의식 같아요.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봤을 때. 예. 사랑한다니 웃겨본다고 하셨는데. 네네. 네네. 타이밍을 재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리세요. 시라라고? 차 빠졌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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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개 같은 노잼폰. 히읗히읗히읗님이요. 히읗히읗히읗님 노란 딱지 받아가세요. 재미 없으셨으니까 조금만 더 하시면 출발하게 하고 님은 딱지로 한번 봐드리죠. 방장님. 네네. 이 방을 그냥 깡그리 이렇게 싹 다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다음 조를 받고 다음 조 받고 하는 게 어때요? 네. 귀찮으시겠지만. 아니아니아니 다 나가주세요. 아니요 아니요. 네. 방장님. 능력치가 어떻게? 네네. 방장님은 친구 있으신가요? 아씨 발 노잼 질문. 안녕하세요. 노잼 톤의 노잼 질문. 다들 노잼 톤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계시네요. 톤만 좋아도 노잼은 피해갈 수가 있어요, 님들아. 방금 같은 질문을 한더라도 방금 문구가 그랬었죠. 방장님도 방장님은 친구 있으세요? 저 톤을 다르게 해야죠. 아, 어떻게 하실 건데요? 방장님은 친구 있으세요? 어우 어거지 웃기시네. 흥통인가요? 죄송합니다. 수석으로 예. 방하실만 하네요. 예 죄송합니다. 예. 꼬꼬까까. 근데 이렇게 제가 똥꼬쇼를 해야 될 만큼 방에 네. 인원이 좀 아무래도 좀 썩은 인원들밖에 없네요. 그리고 물이 흘러돌려도 이런 쓰레기 생활 폐수들밖에 안 나오니까. 너도 쓰레기 비슷해. 같은 새끼 지문자나가 갑자기 급발진을 해버리네. 방장님 방관리 하시기 네. 힘드시니까 제가 네. 웃음을 줄 수 있는 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제가 방을 좀 파갖고 초대를 할게요. 그것도 나쁘지 않죠. 예예예 예, 알겠습니다. 초대하겠습니다. 꼬꼬까까. 예.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. 네네. 그래서 반갑습니다. 그래서 반갑습니다. 이제 그 매번님이 지금은 이제 그 기독교를 안 다니신데 그래갖고 이제 뭐 기독교의 지금 이런 실상을 잘 아니까 이제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 양반이 대답을 잘 해줘. 그래갖고 내가 지금 이렇게 토론을 매번님이랑 지금 뭐 경제부터 춘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유해진 씨세요? 아니면 공채 기금의 김경진 씨세요? 그 저기 뭐야 그 제가 내가 매번님이랑 지금 얘기를 잘 하고 있거든. 지금 말을 자꾸 끊어먹네 이끼들이 이거. 아 근데 욕설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어요. 이불 식판으로 대가리 막 찍어버려 이끼가. 아이고 무섭네. 왜 이렇게 센 척하세요? 마. 근데 춘자님은 교회를 다니시는 이유가 잔치국수 먹으려고 다니시는 거잖아요. 아니 나는 야 누가 자꾸 이렇게 크게 웃냐? 전데요. 달란트 시장에서 뽕 뽑으려고 바라거든요. 아니 나는 교회를 안 다녀. 자 제가 그 기독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인천나을이라 그러고요. 저는 이제 세례받고 태어났어요. 예. 야 뭐 세례를 받고 태어났다고요? 예 제 이름이 윤태훈인데 원래 태어날 때 아니, 저기 윤비 그 세례받을 때 말 좀 막지 마 이 개새끼 이런 네, 쓰레기 그... 같은 새끼 아까부터 방에서 유해진 마냥 너그 뭐들 가만히 있어보자. 이지랄 존나 하더니 개 같은 새끼가 말 막지 말라고요 춘자님. 그러니까 말이 안 끝났잖아요. 아 얘기 안 해 이 개야. 아사사사 해. 키 혼자 마이크 잡으려 그러네 병신 같은 게. 개 늙은 이 새끼.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 세례를 받고 태어났다며 그것도 썰을 풀어봐. 그러니까 내 이름이 윤태훈인데 이렇게 저 뭐야 원래 태어났을 때 그 세례명이 윤미카일이에요 제가. 근데 요셉이었는데. 저랑 비슷하시네. 흐지막이 조셉도 있나요? 예. 야 내 한마디 할게. 한마디 하지마 이 X야. 니네 저기 종교 이렇게 저기 무시하고 그 천벌받아. 니네 종교는 건들지 마. 종교 내가 무시한 적이 없는데 무슨 내가 이름이 신을 모독하는 어디서 무시를 했는데? 네. 어디서 모독했는데? 신의 모독이야 이게. 그쪽 혼자만 흥분하고 있어. 그러니까 어디서? 어디서 그 비하하는 걸 느꼈냐고.
예. 지금 뭐 미카엘, 요셉, 뭐 지금 웃은 새끼 누구지? 이 개새끼들 지금 춘자님 혹시 골리앗이세요? 잠깐만 제가 담임이슬 할게요 그럼 그래 춘자님 해봐 제 돌에 맞아 죽으실 거예요? 뭐라고? 내가 봤을 때 춘자는 내가 장담한다 춘자는 사도신경 못해요 사도신경 가자 춘자 5, 4, 3, 2 일 못하잖아 이 새끼 이 새끼도 야. 결국은 기독교 코스프레 하면서 기독교인 마냥 행동을 하는 거야 개같은 새끼가 나 종교가 없다니 나 무교야 인자님 교회 다니세요? 예 저 교회 다닙니다 아 하늘에 계신 춘자 근데 세계적으로는 아 근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이 기독교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굉장히 찬양받고 각광받는 분이신데 왜 인간의 손에 돌아가셨나요? 그럼 예언이 다 구라 다 구라기 때문에 그래요. 그리고 리스폰 기간이 3일도 좀 너무 길고 저기 신을 못 오가시는 지금 말 발언을 하셨는데 신성 모 그러니까 준자의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죠. 신은 죽었다. 니체가 이런 말을 했죠. 네 신, 생각 안 나죠? 신은 죽었다. 저기 인천 나얼님 말 걸지 마세요. 아니 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아니요 질문하지 마세요. 왜 그러시죠? 갑자기 왜 삐지셨죠? 아니야 삐진 게 아니죠. 그냥 현타가 오는 거예요. 오늘 토크 온 수준들이 완전히. 예. 아 토크 온 분이죠. 안 자냐 근데? 아니. 아 유해진 씨 아. 야 니네 뭐 저 밥은 먹고 저기 아가리 터는 거냐? 몇 살이세요? 나 그리고 오늘 아 나 오늘 수능 보고 왔어 얘들아 아직도 11시 컨셉 잡으시네 저 목소리 저희 저번 주에 아버지 친구 만났을 때 약간 그분 아니, 같은데 야 뭐 스카이 가시려고 야 니네 수능 몇 점 맞았어? 11살 몇 년생이죠? 하나 둘 셋 야 병신 걔 늘탱이 야 나 방 다 나 방 나갈 테니까 니네 재밌게 놀고 아 나가지 마세요 니네 제일 재밌어 지금 아니 나 다른 방 가갖고 또 야불 까야 돼 싫어하지 마세요 어, 유해진 씨 아 우리도 간다 와 정말 물이 흘러도 이런 쓰레기 생활 폐수들밖에 안 나오니까 너도 쓰레기에 비밀 갑자기 급발진을 해버리네 방장님 방관리하시기 힘드시니까 제가 웃음을 줄 수 있는 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제가 방을